시즌 1에서 오빠? 오빠, 권희오빠. 네, 약간 오빠 같은 느낌의 보좌관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푸근한 언니 같기도 하고 선영이가 갖고 있는 조금 카리스마나 그런 강함과 조금 다른 믿음직스러운 언니 같은 보좌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같은 또래고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대본에 대해서 더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저는 시즌 2에서도 사실 이제 보좌관이 바뀌어서 좀 걱정을 했었었는데 되게 편하게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워낙에 감독님도 굉장히 유쾌하시고 그리고 김갑수 선배님은 장난꾸러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시고 그리고 사실 대본이 조금 어렵고 무거운 대본이잖아요. 배우들 대사량도 좀 많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대본 생각하고 연기 생각하고 이제 드라마 생각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여유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이정재 선배님, 김갑수 선배님 그리고 이엘리아 씨, 동준 씨 그리고 감독님까지 이렇게 이야기 급하게 찍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여유들은 좀 갖고 있었어서 이렇게 찍을 때는 시간에 쫓기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어떤 여유로움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즐거움과 여유로움이.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달 전에 촬영을 마쳤는데 보좌관 생각하면 그래도 즐거웠던 기억이 남아서 네, 현장이 아주 즐거웠습니다.